그동안 계속 하락하던 소비자 심리가 이달 들어서 모처럼 반등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심리가 강한 데다 앞으로의 물가 상승률 전망도 사상 처음으로 1%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. 취재 기자 연결해보죠. 장가희 기자. 네, 장가희입니다. 이번 달에 소비자 심리가 얼마로 반등을 했습니까? 네,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96.9로 한 달 전보다 4.4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지난 4월 101.6까지 올랐다가 넉 달 연속 하락했고 이번 달 5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넘진 못하면서 경제 사정을 부정적으로 본 소비자들이 여전히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됩니다.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됐고 주가 상승과 국내외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. 장 기자, 그렇다고 해도 뭐 반등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데요.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? 네, 앞으로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번 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한 달 전보다 0.2%포인트 하락한 1.8%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2013년 9월 2.9%를 기록한 이후 지난달까지 5년 11개월간 2%대였지만 이번 달 1%대로 내려앉으면서 200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. 농산물과 유가 하락, 그리고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물가 상승 기대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. SBS CNBC 장가입니다.